저는 그 얼마 전 작품이 이제 마음의 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좀 밝은 역할이었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두운 역할 같이 보이는 어떤 캐릭터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떤 캐릭터를 받아들일 때 이게 선하다, 뭐 악하다, 뭐 선역과 악역이라고 나누지는 않는 편이고요. 그냥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유나 상황들이 아마도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마음의 소리의 주준도 뭐 성군 같은 역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성군도 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다음 질문.